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험이 다가왔다라는 게제 데뷔 특강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 8월 20일이고요. 25일 일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방학 때, 마지막 시험이라고 준비를 좀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거의 지나갔으니까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 동안 정리를 좀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좀 선별해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상 내일 21일 날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을 좀 싸다가 안 되겠어요. 또 이걸 좀할 일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내서 대비 특강을 좀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내일 비행기를 슝 타고 갔다가 다시 27일 날 공항에 새벽 4시에 도착을 했다가 4시간 후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네. 내일 가는 곳은 좀 좋은 나라예요. 네. 미국 LA를 오랜만에 가는데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일정상 좀 가게 되니까 가서 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찍고 가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정성. 네. 제가 자화자찬. 자, 문제 먼저 빨리 풀어드리고 또짐 싸던 거 마저 싸고, 네, 마무리를 좀, 짓게요. 자, 오늘 문제가, 8월, 첫 번째 달, 8월 11일 날 있었던 문제 좀 선별해 봤고요. 그 다음, 여섯 개네요. 네, 그다음 역시 30문제 여러분 풀어드리고 또 기타 다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일을 보느라고 하루 종일 좀 바빴는데 네, 여러분들도 바빴으리라 생각을 해요. 더위에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갈게요. 자이 문제는 실수를 할수 있었던 게 자, 여러분들, 네, 문제 먼저 딱 풀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되죠. 아, boost job이라는 거를 목적으로 봐서 query를, 지금 만들어진 boost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어휘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법적으로 일단 얘는 job이 일자리잖아요. 그쵸? 근데 셀수 있는 명사지 셀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표기가 아무 데도 안돼 있습니다. create는 동사고요. 이 꼬리만 봐도 품사가 나온다 그랬죠? should는 명사고 ing, pp 이렇게 두 개를 줬는데 boost가 촉진시키다잖아요. job creation, 직업 창출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래서 creation. 불가산 명사. B가 정답이에요. 얘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쯤은 알아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가 안 된다라는 거를 잡았다라면 다른 명사 B가 정답이 됨을 맞출 수가 있었어야 돼요. 자, 제가 답표기 또 잊지 않고 좀 하도록 할게요. 맨날 이러면서 나중에 영상 보면 답표기가 다 간대 있더라고요. 네. 자, 갈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네. 그리고 로 찾았더니 없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까? 그리고 로얼 할까? 로이스트 할까? 로어링 할까? 이랬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부사죠? 얘가 단서예요. 비교급 수식 부사죠? 여러분 비교급 수식 부사 출제 많이 되는 게 much하고 even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 far, still, a lot 이런 것도 있는데 잘 출제는 안 되고요. much하고 even을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가 비교급이 있고 even, much 둘 중에 하나만 내겠지. 또두개 같이 있으면 동반 탈락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비교급이 안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uch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 이런 거 있어요. quite 하고 rather도 있고요. 네. 또 to도 있고 way to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빼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 much하고 even은 지금 설명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냥 가고요. very, so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런 부사들인데 상당이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상당히. 그다음에 이게 enough가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이거의 특징을 일단 좀 말씀드립니다. 얘는 비교급 수식 부사니까 넘어가고, quite하고 rather이 상당히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오는데, 주로 원급을 잘 붙여요.
뒤에. 그다음에 얘는 추하고 웨이트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형사를 붙일 리가 없습니다. look live라는 형사 아세요? 네, look live. 수익성이 있는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to look live 이렇게 하진 않겠죠. too profitable. 그죠? 요거랑 이제 비교해야 될게 뭐냐면 이거를 바꾸면 여러분 뒤에 오는 품사가 달라집니다. much to. 요거랑 같은 거예요. much to가. 네. 다시. 이 way to하고 to가 약간 강도가 좀 세요. too hot. way too hot. 너무, 너무 더워. 이게 이제 much too hot.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거 위치를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두 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to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I don't have too much money. I don't have too much time. 이래서 뒤에가 뭐가 오죠? 형용사가 안 오고 명사가 오죠. 그래서 예전에 remarkable 이런 문제 줬었어요. 비동사를 주고 빈칸이었고 remarkable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all the more 있었고요. too much가 있었어요. 학생들 too much로 다 틀렸었어요. remarkable은 좀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괄목할 만한. 그쵸? all the more. 자, 얘가 비교급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더더욱이라는 뜻이 있어요. 더더욱. 그래서 답은 all the more이 정답이 됐고 얘가 오답이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법적으로도 명사가 오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바꿔놓는다 할지라도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enough는 형용사를 후치 수식해요. 이렇게. 형용사 앞으로 붙인다는 얘기죠. That's good enough. 그렇지. That enough good.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얘는 1초짜리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1초 만에 정답과 오답 처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Very는 그냥 강조죠. 그죠? Very가 이제 최상급도 붙일 수가 있고, so하고 very가 같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so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so that. so that 꿈은. 인과관계 so that 꿈은. 네. 그래서 so, 형용사, 넘는 형용사에서 that하다. 이렇게 이제 앞에가 원인과 결과가 오고 명사를 붙일 때는 서치를 붙입니다. 서치 명사 그다음에 데트. 이렇게 명사를 강조할 때는 서치 명사 데트, 형용사를 강조할 때는 소 형용사 데트. 그다음에 소 데트를 같이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 또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데트가 여기서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이거를 제가 요거 한 문제만 가지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한 5분짜리 그 영상을 좀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또 학생들이 뭐 걱정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또, 의외로 많이 맞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측근, 저의 가족은 또 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제가 그분한테 두는데, 제 가족 구성원. 그분이 한 800에서 850점대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에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같은 어떤 고충을 갖고 있다 보니 제가 일단 시험을 보면 틀린 문제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틀렸더라고요. 그분은 네, 공부를 안 해요. 네. 네, 맨날 다른 유튜브만 보고 뭐 네, 안 합니다. 네, 일단은 이 as being delivery는 여러분들이 이 시제를 어디서 많이 접하죠? 현재 진행 수동은 part 1, 사진 묘사에서 많이 접하죠. 행위자가 없으면 오답 처리. 근데 되는 거딱두 가지 있습니다. As being displayed. 사람이 없이 진열이 되고 있는 중이다가 진열돼 있다예요. 그 다음에 is being exhibited. 무엇이 전시되고 있다. 그것도 사람이 없이 전시가 되고 있는 진행이 사람 행위자가 없이 정답이 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자가 있으면 정답이 되는 비빙 PP를 part 1에서 많이 연습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단순히 피아노가 deliver 되고 있는 중인데 뒤에 봤더니 later this afternoon이 와서 이상하네 이렇게 좀 제꼈던 학생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두개 보세요. was deliver 배송이 됐다와 배송이 됐었었다는 단목공단 외우기에서는 이두 개에 대한 차이를 식별하게 그 문제를 내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86는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과거는 과거보다 앞선 과거 시제 하나 더 앞선 거죠. 그래서 the by the time he joined the company
advertising company, ad company 회사를 입사했을 즈음에는 그는 had 이미 그 분야에서 일을 했었었다. 이렇게 해서 already가 좀 뒤에 확실히 들어가주면 일을 한게 먼저고 그 회사에 입사한 게 나중이잖아. 이렇게 이제 시제 차이가 순서가 느껴지는 거는 이 문제가 이렇게 빈칸 처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라는 과거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문맥상 대과거와 과거가 별 차이점이 없다라는 걸 감지하고 안전하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그들도 좀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래서 대과거와 과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개 같이 버리자. 하지만 태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태가 같을 시에가 버려지는 거지 능동 수동이 뒤바뀌어 있을 때는 안 돼요. 그렇죠? 태 문제로 가야 되니까. 자, 일단은 to가 전치사니까 능동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동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현재 진행 수동이 later this afternoon하고 같이 붙을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Later this afternoon은 우리가 퇴근 시간이 보통 뭐 8시, 9시, 10시도 있고 근데 미국은 9 to 5 job이라고 그래요. I have a 9 to 5 job 그러면 I have a full time이라고 그래서 그냥 officially 9시에 출근, 5시에 퇴근을 하다 보니 3시 같은 경우를 later this afternoon이라고 해서 이게 또제 표현의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LC에서 나온 적도 있어서요. 3시에 대한 이야기를 later the afternoon. later in the afternoon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네요. later in the afternoon. 근데 이제 this라는 말을 쓸 때는 전치사를 빼죠. 그렇죠? this morning, this afternoon, this evening 이렇게. 그래서 later this afternoon은 오늘이면 오늘 오후 좀 늦은 걸 얘기를 해요. 3시, 4시 정도. 그래서 그때에 is being delivered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하는 시점에서 later this afternoon은 미래임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시제는 또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했으니까 미래 완료 갈까요? 미래 완료. He retires a form. 그가 은퇴할 때쯤에는 그는 일하는 게될 것이다. Work for the company firm for 10 yea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죠. 주저리 시제가 미래일 때, 미래 완료지만 미래도 굉장히 포괄적인 미래에 들어가는 미래 완료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있을 때는 현재를 쓰셔야지 미래에 미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 by the time he returns라는 현재가 있으니까 이쪽은 미래 완료. 요게 이제 완료적인 거를 나타내잖아요. 때까지는 10년이라는 게될 것이다. 자,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제 말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잘 따라오세요. 자, 4번은 increases 어휘 문제였고요. revision은 revise 아시죠? 다시 보다 수정, tendency 경향, presence가 좀 뜻이 여러 개 있는데 입지가 있고 참석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이제 다른 건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앞에 타동사가 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Require your presence. 그러면 우리가 present라고 하면 present 하면 선물이고요. present 하면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재중의 그 위치에 그 현장에 있는 현재의라는 형용사도 있고, 그죠? present라는 액센트를 앞으로 주면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contract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답이 increase on social media에서 입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페셜리스트 고용했다. 그 답이 C가 됐던 문제예요. 5번. 자, 이 문제는 A 할까 아니면 B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의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점은 뭐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두 개의 차이점을 어울리면서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어가 이제 뭉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collocation의 어울림은 preliminary 뭐 school? 그러면 초등 학교? 그다음에 introductory school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급이 있잖아요, 급이 초급, 중급, 고급. 뭐 입문반, 뭐 600점 반, 뭐 중급반, 뭐 고급반, 실전반 이렇게 있듯이 introductory가 초급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troductory course 같은 거, introductory 뭐 class, program 같은 거, introductory program 출제가 됐었고요. preliminary라는 거는 예비의,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 되거든요.
물론 초등학교까지만 나오면 그게 나는 완성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초, 중, 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reserve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면서 may suggest preference for the previous year's model. 그래서 아직 다안깐 거예요. 응? 서베이를 했는데 그 서베이 결과를 다안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일단 한 3분의 1만 했다고 쳐봅니다. 그럼 그 preliminary results가 may suggest 알려줄 수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강하게 얘기 안 합니다. suggest 보여주다요. 또 제안하다 아니고 preference 선호도 뭐에 대한 for the previous year's model 전년도의 model이 되니까 이제 특정에 더가 붙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그 model을 선호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해서 100%다 오픈을 안 하고 한 절반이나 아니면 앞에 부분이니까 프리미어리가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A가 되지 B가 될 수가 없어요. 자, 6번 갈게요. 자, 6번 문제는 어려웠었어요. 항상 이제 마지막 문제가 좀 마무리가 어휘로 고득점에 좀 결판을 짓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뒷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쉼표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그쵸? 쉼표 부분은 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Bakery가 대문자니까 제과점인 것 같고, offers dozens of kinds of bread and pastry라고 해서 이거를 빼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12가지의 bread하고 pastry를. 자, the oldest business in town. 그 골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라고 여겨지는 거지. 이게 추천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추천에 대한 대상은 무엇을 하는 어떤 동작이 되기 때문에 recommend ing 동명사를 주로 수반을 하고 recommend이 오형식으로 사용될 때는 somebody에게 투부정사하는 거를 추천하다 이렇게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recommend, suggest, consider 이런 단어들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하죠. 그렇죠?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 look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능하죠. specialize도 자동사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어디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 specializing in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나 뭐 C로 많이 틀렸던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답은 D가 정답이에요. 뭐뭐라고 불려지다, 말해어지다, 일컬어지다. 그래서 which is said to be 하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니까 which is가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형용사절, 형용사구로 줄어서 이렇게 쉼표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어려웠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5일 대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법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뺐어요. 문제를 좀 어휘 정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부사는 뭐한 다섯 여섯 개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사짜리 어법과 어휘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런 것들은 틀리면 이제 타격이 큽니다. 남들 다 맞히는 거 타격 크다라는 거는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맞췄다고 막 자랑할 그런 문제들이 아니죠. 부사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런 부사짜리 좀 많이 뺐고요. 뭐 나오는 문제들이 뻔하죠. 형용사짜리, 명사짜리, 전치사는 어휘로 가고,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어법으로 얘기하자면 동사짜리 나오고요. 투부정사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 뭐, 좀 어려운 거는 가정법 같은 거, 도치구문, 그 다음에 이제 어법에서 상관 접속사 이런 거 있고, 등이 접속사 있고, 네. 그 다음에 태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동사의 태문제이기보다는 형용사 구에서의 태문제와 부사, 에서의 태문제, 즉 분사 구문에서의 태문제, 그 문제는 여기 좀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자, 101번부터 갑니다. 네. In suburban areas like 자, 서부가 밑이고 urban이 도시니까 시외예요. areas가 중요한 단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틀리죠. like가 여기선 전치사죠. 무엇과 같은 us, 목적격 넣어야지 이러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은 area라면 우리가 area랑 동급이 돼야 되겠네. 그럼 내가 사람인데 area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our 소유격 명사 없죠? 자, 소유격도 나오죠, 매번. ours. 자, 우리의 것이 뭐야? our area. 자,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언급을 안 해서 ours라는 소유격 대명사를 사용했던 문제.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 네. 자, 항상 어떤 함정의 요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야 되고, 너무 쉽게 풀어지는 것들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고,
뒤쪽에서 문제가 좀 어렵고 앞쪽에서 좀 쉬운데 가끔 앞쪽에서 좀 실수를 유발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LC를 들으면서 푸는 우리 고득점자들 만점을 향해서 가는 분들과 900점 이상 이미 집한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번 가죠.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 또 제가 흉내 내드릴게요. researcher 이거 다 건너뛰면 researcher들 have spent several time. 자, 이것도 이제 관용구로서 spend 시간 돈 오죠. 그돈 이제 시간이 오죠. 자, 돈은 개인적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ing 모함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있고 have difficulty 이것도 있죠. 자, 인이 빠진 거예요. 모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researcher들이 several months를 보냈는데 plan species라는 이 뒤에 목적어가 확 끌리는 게 뭐예요? 식물의 종이죠, 종. 무슨 종? 자, 익스페리먼트가 리서처하고 이런 분위기가 막다 끌리는 거야. 어? 리서처니까 실험해야 되지. 실험의 대상은 또 스페시스야 이러면서 이제 A 그러는데 어법을 챙겼어야지. 어법을. 익스페리먼트 with를 붙이는 자동사입니다, 얘는. 네. 그래서 with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서 찾으라는 얘기인데 다큐멘팅이 문서화하다. 즉 기록하다예요. 얘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사로서 많이 접하지 않았지만 동사로서 꽤 출제가 됩니다. 코멘트는 코멘트하다죠. 무엇에 대해서 코멘트하다 그래서 주로 on을 많이 붙이고요. 그다음에 accomplish는 뭐 성취하다. 그래서 스페스를 성취하는데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B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 응? 어떤 종이 있고 어떤 종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문서화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103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any하고 anything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 anything하고 of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응? nothing도 마찬가지예요. 뭐, thing 붙이는 건다안 돼. 이 thing과 of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게 any of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any of 뒤에, 뭐, 특정의 더나 소유격을 붙이고,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죠? some도 마찬가지. old, most 다 되는데, These는 이것들에 대한 특정의 어떤 가까움을 나타내는 거고, everything도 버려야지, 그치? thing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답이 any를 좀 착각하게끔 만든 거고요. all이 정답이야. any는 보통 부정문에 많이 붙이니까. all of the라는 특정에 대한 한정이 들어가면서 defect, 결함 있는 DVD 플레이어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account for all of the data supposed to be shipped. 오케이. 그 답이 all. 답이에요. 자, 104번 갑니다. 자, 이렇게 although라는 양보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잡으라고 제가 눈이 말씀드리죠. 그죠? 정답 표시 또 깜빡해서 다시 올라가서 좀 하고 가죠. 네, 다 있고. 일단은 이 문제는 examine. 자, 이거는 part 1에서 나오면은 사람이 뒤에 붙으면 진찰하다고 무엇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있고요. treat는 다루다죠. urge는 urge. Somebody, to 부정사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 proceed는 process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process가 과정 절차라는 명사도 있지만 과정 절차를 밟다 아니면은 가공 처리하다가 있어요. 사동사 응? 라는 얘기예요. 자, proceed는 뭐죠? 얘는 진행되다예요. with를 붙여요. with. 자동사니까. 그 with가 단선해. 그죠? 그래서 with가 있으니까 proceed with. 정답이 d가 됐던 어휘처럼 생긴 어법 문제가 됩니다. 자, 105번. 자, 이 문제는 일단 부사가 although 뒤에 있다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빠진 상태에서 구를 만든 거네요. 부사 절을 부사 구로. 그러면 뒤에 있는 주어와 be 동사가 빠진 거예요. 자, 생략한 걸 되살리면 it was로 갈까요? 네. the truck load니까 was what within store guidelines. 처음에는 상당히 to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적으로 heavy 했었을지라도 truck load가 well within store guideline. 그 트럭에 쌓여진 짐들이 store guideline이 뭐 어떻게 실어야 된다, 뭐 가로 세로로 몇 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guideline이 잘 맞춰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배송이 처음에는 너무 무거운 상태로 왔었을지라도 그래서 답이 delivered.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태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동사 태가 아니라 얘는
부사 구에서의 태죠. 그럴 때는 타동사다. 뒤에 목적어 없네. 그럼 PP 정답.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자타동사임에 대한 게 불확실한다면 뒤에 있는 주절과 비동사를 살려놓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106번 갈게요. Stellar.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뭐 훌륭한, 우수한이라는 뜻인데 일단 쉼표라는 것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항상 문제를 접근하자마자. The accommodations and services were stellar. 이두 가지가 훌륭했었대요. Organizer of the annual conference. 자, 일단 어법인데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좀 읽었는데요. 자, 아까랑 어때요? 비슷한 문제죠, 그렇죠? 뭐뭐 하면서 만약에 although하고 이런 거다 빼면 얘가 분사구문이 돼요. 부사절, 부사구, 분사구문까지. 그래서 delighting.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자,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ing가 정답. 뒤에 목적 없으니까 여기서는 pp가 정답. 타동사일 경우에. 자동사는 어법으로 ing 맞네요. 오케이. 자, 107번 갑니다. 자, 이게 자기리브라는 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단수가 왔다라는 단서 가지고 문제를 풀셔야 됩니다. other이 different 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그래서 얘가 뒤에 가산을 붙이면 가산에 뭐가 와야 돼요? 수표기가 other이 하고 있지 않죠? s를 붙여야 됩니다. 얘는 가산에 뭐가 와야 돼요? 단수가 와야 됩니다. these 가산에 복수가 와야 되고, 자, which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절이 붙어야 돼요. 실을 갖고 있는 동사. 그래서 일단 which는 탈락이 됐고요. 자, 답이 each. 이게 exactly 단수가 있기 때문에 답이 b가 된 겁니다. 자, 108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전치사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좀 다른 품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것 같습니다. still은 부사고요. past는 형용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as for 전치사, at last는 마지막으로 뭐 접속 부사도 되고. 자, 일단은 working이라는 게 이제 continue 목적으로 왔고요. retirement age라는 명사가 있다라는 거. 이게 두 개를 연결할 거는 전치사밖에 없죠. 이두개 놓고 갑니다. 네. past가 지나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장소를 얘기할 때 past building 그 장소를 지나서라는 뜻으로서 뒤에 시간이 나와서 후라는 뜻이 되거든요. Retirement age는 정년인가? 65세까지면은 65세까지 이러면 그 65세가 정년이라고 그러나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Retirement age를 지나서 they plan work Continue working. 계속 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어휘 문제인데, 일단 뒤에 shade라는 그늘이 뒤에 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berries. berry가 strawberry, blueberry처럼 이제 그, 딸기류를 얘기하는 건데, even though가 또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내용을 잡을 때, 양보, 인과관계, but, 역적, 그 다음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한 목적. tolerate라는 게 관대하게 여기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bear이 있어, bear. 참다, 견디다. conform은 확인을 시키는 대상이 사물일지라도 주체는 사람이어야 되죠. please conform the date. warrant는, warranty라고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서는 뭐, 보장하다. 그 다음에 approve는 approval, 승인, 승인하다. 자, 그래서 even though Barry가 shade를 어떻게 할지라도 they grow best. 자, 뭐가 단서예요? bright sunlight location. 자, 이게 반대 내용이잖아요. shade는 그늘이고 bright sunlight는 밝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견딜지라도 가장 잘 자라는 거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답이 tolerate. 자, 이게 조금 생소하겠지만 해석이 출제가 좀꽤 됩니다. 110번. 오케이. 자, 여러분 흉내 내드릴게요. that 있고 to 정사 있고 project가 사물이니까 수동태 가야 되겠네. will be promised. 자, see 이랬죠. 그죠? 자, 이거는 under 그러면. 자, has approved airport expansion project를 통과시켰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럼 프로젝트가 능동적으로 뭐뭐에 대한 거를 약속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promise는, promise가 이제 somebody에게 약속을 하면 promise me, please promise me 이럴 수가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oject가 단수니까 promise가 오고 to 정사 여기서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답이 B가 정답이 됐어요. 어렵죠. 자, 111번. PP가 없어서
다행이네. 만약에 PPD 있다면 틀릴 분들이 많을 텐데요. Operating condition이 작동 상태, 운영 상태. 그래서 얘는 복합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자, D가 정답이 돼요. Operation이 없고 Operated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것도 아니고 Operating condition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2번. 좀 독특해서 골라봤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NG로 가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법이 아니라 어휘니까 뜻을 좀 봐줘야 됐었습니다. Software bug. 자, bug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Software bug가 had been our technician을 어떻게 해 왔던 거예요. 과거 완료 진행이네. 이 사람이 돌파구를 찰 때까지 괴롭혔었던 거야. 며칠 동안을. 그쵸? 과거에 다 끝난 거야. 그쵸? 지금까지가 오지 않는 게 과거 완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ssociate는 협력하는 거죠. 협동하고. Prevent는 이렇게 와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외우세요. 누구로부터 뭐하는 걸 막다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re라는 게 다시니까 replicate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복제,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자, 그다음에 frustrate가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정인데 ing 능동이 앞에가 사물이면서 뒤에 목적으로 사람을 붙이면서 이렇게 출제됐던 게좀 독특해서 골라봤어요. 이렇게 어휘니까 이제 어휘를 생각해야 되고 어법이면은 보통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ng로 가시면 거의 다 맞게 돼 있어요. 113번입니다. 오케이,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문장 구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조가 뭐지라고 딱 겁을 먹으면 아 문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 게 only 강조예요. 자, only가 앞으로 튀어나왔고 today가 부사인데 이러면은 강조의 강조 그래서 도치를 시켜요. 그래서 we were made aware of를 도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made somebody aware 하면은 누구를 인지하게끔 만든다라는 건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오늘에서야 단지 오늘에서야 this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받은 거죠. 수동태. 이제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예. 자, 이게 6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예. 앞에 문맥과 뒤 문맥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만이라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골라봤어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쓰진 않고 브릭들은 돌파구죠. discrepancy가 차고 불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차고에 대해서 앞에 차고가 뭐다라는 언급이 있었겠죠. cancellation이 취소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얘만 봤을 때는 또 가능할 수 있겠네. 오늘에서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했다? 인지하게끔 만들어졌다? discrepancy가 누가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C가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6에서 나왔다라는 걸좀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4번. 자, 이게 어려워요. 자, 5초 드릴게요. 해보세요. 5초 드리고 물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없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이랬죠? Help establish the emergent field of photography of a final. of 있죠. 그쵸? 이게 오답이에요, 오답. 왜냐하면 establish the emerging field photography 즉 사신술 이게 떠오르는 emergent 떠오르는 분야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돕는다예요. 그쵸? photographer들이 자, 그러면 fine art 하나의 예술로서죠. 그쵸? as 자격을 나타내는 B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보가 답이 될수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오답의 매력들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휘를 꼼꼼하게 봐야 되고 단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 fine art로서의 이런 분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두 개가 소유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fine art의 분야 해석은 또 되네. 그러니까 이게 소유하는 필드가 아니라 fine art로서의 대등한 관계니까 동격이니까. 자, 115번. 자, 이거는 제기대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President took it upon 다른 걸 넣어봤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주체가 동작을 하는 대상이 돌아오니까. 그쵸? took it upon, take upon, oneself to 부정사하면은 몸소 뭐뭐를 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take it upon
원사 투정사. 자기가 직접 몸소 투정사를 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116번. 자, 이 문제는 어휘인데, 이렇게 eating establishment,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걸 얘기를 해요. In the city are frequently inspectors. 자, 이게 어휘에 좀 힘을 실어주는 단어입니다. Inspector가 뭐예요? Inspector지 뭐. 그래서 평가하다, assess. 자, B가 정답이에요. Invest는 주로 다 자동사로 많이 사용이 되고, conduct는 conduct a survey 같은 거 수식하겠고, convey는 이제 전달하는 거죠. convey a message 같은 거. 117번. 오케이. 자, 역시 어휘입니다. 앞에 city offers its 어쩌고 사람. 자, 사람으로 시작한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이게 사형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It's 어떤 customer에게 additional 20% discount를 on the item currently on sale. 자, 20% 지금 현재 세일 중에 있는 거에 20% 추가 그 할인을 제공한다는 얘기네. Deliberate. 자, deliberate는 심사숙고하는 계획적인 동사일 때는 자동사로서 deliberate about, deliberate on을 잘 붙여서 출제가 되고요. 자동사. Established. 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establish가, 선생님, 설립된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확고한, 확실한, lawyer 뜻이 있어요. lawyer. lawyer customer. approximate는 대략적인이라는 뜻으로서 부사가 출제 빈도가 높죠. approximately 수식하는 숫자가 뒤에 오고. conclude. 자, conclude는 뭐예요? 이건 이제 conclusion, 결론을 짓다. 결론된, 논증된, 밝혀진 그런 커스터머야? 아니죠? 그래서 establish lawyer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promising, promising area 그러면 약속하고 있는 땅 이런 거 아니에요? 약속 받은 땅 그러면 가나안이야. 가나안. 가나안은 성서에서 나오지. 토익이 또 종교, 정치 이런 거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인종 같은 거, 그렇죠? promising area. 가 답이고 promised area는 오답이 됩니다. 타동사가 명사 수식할 때 PPI를 쓰면 안 돼요. 전망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promising candidate도 나올 수가 있어. 사람. 이제 후보자가 이제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accomplished. 자, 이게 author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재량 있는, 재능 있는. demanding, coarse, 어려운, 힘겨운, 버거운, demanded가 오답이고, 이렇게 적을 때는 이제 ing가 오답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휘를 좀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celebrated, landmark. 자, 얘는 유명한 명소예요. 이렇게 할게요. 네. 자, 118번. 자, 이거는 답이 그냥 이해할게요. 자, arguably, 틀림없이. 거리낌 없이 보통 이제 최상급을 잘 붙이는데 이지가 있어서 arguable 형용사야지가 없네. 그렇다고 arguing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앞에 있는 plant based diet improve athletic performance is 오케이 인사이트가 주어네요. 그렇죠? insight is 어쩌구네. insight is the most valuable finding of the study. 이거에서 찾아낸 가장 가치 있는 결과다. 그래서 여지없이 확실히 라는 arguably가 부사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부사자리여도. 119번. 자,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돼. 일단 provided가 수동태로서 동사가 다 끝났으니까 courteously 부사가 답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courteously는 이 바르게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얘가 일단 수식이 들어가 줍니다. 뒤에서 앞에 거를 All images display in Lake Brochure. 자, Brochure에 있는 이미지들은 have been provided of studio. 자, 이 스튜디오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수동태 이제 provided something 이렇게 올수 있잖아요. 무엇 제공하다. 이러면 삼형식이고 provided를 somebody, with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형식이고, 그쵸? 그래서 수동태면서 뒤에 명사가 올수 있는 게 사형식의 동사가 가능합니다. Cursey가 이 범죄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면
그냥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제공한 거가 돼요. 호의. 응? 그 답이 A가 됐던, 약간 해석적으로 조금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렇게 가줘야 됐어요. 아니, 오답을 지우든가. 자, 120번. Was omitted. 무엇이 이제 빠진 건데, round table discussion. 이제, 원탁의 회의죠. 이게 from the conference schedule에서 빠졌대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빠졌을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어휘 문제. intentionally. 자,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목적. 딱 떨어지네. 의도적으로. arguably, 아까 나왔고, commonly, 보통. 자, vitally, 치명적으로. 아, 이걸 많이 했었겠네. 치명적으로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세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뺐다라는 게 목적. 제가 늘 얘기하지만 또 무슨 얘기할까? 어휘 문제, 인과, 양보, 역적, 목적. 잡으라 그랬죠. 자, 121번 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휘하고 for를 많이 헷갈려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자, 일단 외우시는 게 좋고요. be far from ing 그러면 뭐뭐에는 못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The demand for cosmetics is far from being met. 우리가 meet the demand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수요를 충족시키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이제 능동이라면 수요가 충족될 리가 거의 없다. 잘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be far from ing 이렇게 외우시고요. away는 보통 이제 떨어져 있는 거가 되죠, 그렇죠? away from 무엇과 이제 거리가 먼 거고. far도 거리가 멀지만 이제 이거는 관용구로서 be far from ing 이렇게 거의 못 미치다라고 외우시고요. 그럼 apart도 하나 더 있네. 두 개의 집이 만약에 10 meters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빈칸 이렇게 줬어. 문제 끝났고. apart냐, far이냐, away냐 막 이렇게 다 주면 이제 너무 헷갈리는 거지, 그치? apart은 간격을 나타내거든요. We are apart from each other. 남자친구가 미국에 살고 저는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개의 집이 10 meters apart, 서로 떨어진 거를 얘기해요. 멀다는 어떤 집이 어디서부터 멀다겠죠. It is far from my house. The city hall is far from my house.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122번. 일단 어법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접속사 문제는. 네, 지금 어휘니까 이제 어휘 내용을 챙기셔야 되는데요. They have purchased pre가 좀 중요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Pre-approved bird feed from the park main office. Park visitor may feed the dogs. 자, 사전에 허락이 된 그런 먹이를 구매를 했다. 자, visitor가 대의로 대명사가 된 거죠. Feed 할수 있다. 뭐뭐 하는 한 조건이네요.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조건.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됐고요. 현재 완료도 현재라고 들어가고 may가 가능성 추측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 대신 거기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내용이 아예 맞지가 않죠. in case 이걸로 많이 쓸것 같네. 뭐뭐하는 경우에만. 근데 in case는 뭐뭐하는 경우에 대비라는 뜻이 있어요. 대비하여. regardless는 of를 붙여야 되는 전치사구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요. Trains are rarely on time. 그다음 빈칸, there is inclement weather. 혹독한 날씨,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눈이 너무 많이 올 때, 그럴 때 기차가 제때 거의 안 온다. 여기서 in case가 답이 될까, when이 답이 될까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자, when이 답이 돼요. 왜냐하면 in case라면은 혹독한 날씨를 대비해서 기차가 제때 안 와. 그리고 혹독한 날씨를 대비해서 기차가 일부러 늦는다는 뜻이네. 토마스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기차가 아니니까 뭐뭐 할 때는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123번이 아니라 제가 막 피곤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기억하세요. 네, 갈게요. 그럼 23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명사 명사 앞뒤를 붙이니까 전치사가 맞고 이런 건 일단 탈락이 됐고요. On behalf of는 무엇을 대신 누구를 대신하여? Along with가 동반이에요.
얼룡하고 얼룡이드가 다르죠? 이것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보여주도록 준비하세요. Be prepared 명령문이네. Except for 제외고. 그래서 답이 A가 답이에요. Along with. 자, 됐죠? 일단 123부터 이렇게 좀 치면서 올릴게요. 이게 어려워요. 네. 자, 그럼 8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안 나오죠? 자, 이 문제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개 부사가 around 하나 명사인데, 아, 전치사인데, 이제 얘가 부사일 때는 around, 뭐, around 6 o'clock? 그럴 때는 수식을 이제 명사, 형용사를 하니까 부사로도 사용이 돼요. 숫자 수식. Plan is for the skyscraper. 고층 건물 to stand in the center of the financial district, home to many notable buildings. 자, 유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유명한 건물에는 홈이다가 굉장히 해석이 힘들죠. 그쵸? 근데 이미 본고장 이런 뜻. 이미 그곳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The center of final district을 예로 수식하는 거예요. Which homes which are 그래서 일단은 많은 유명한 건물에는 이미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파이낸셜 디스트릭의 중앙에 세우기 위한 어떤 도면도다. 그래서 답이 이미 already가 답이에요. 어렵죠? already homes to something 이렇게 외우세요. 이미 뭐뭐에는 알려져 있고 유명한 뭐 본고장의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25번. 이제 끝이 보입니다. 네. 자, salesman Carlos Diaz displayed it by 얘가 동사예요. 목적어를 뒤에 붙이는 어휘 문제인데 by가 수단이죠. engaging potential customers 잠재성 있는 커스터머를 engaging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련을 시키면서 enter 쇼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게 이제 얘네들이네 그쵸? customer 고객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salesman의 이 디아즈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뭘 보였다는 얘기예요. 어마한 양을 보였을까? Objective 목표? 목표일 때는 가산이기 때문에 on을 썼어야 됐어요. reliance 의존도 initiative. 자, 이게 가산의 뜻과 불가산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가산의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적극성, 주도성이에요. 가산의 뜻은 뭔지 아세요? 계획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가산일 때는 on이 있고 이제 s가 있고 여기서는 적극성을 보였다는 뜻의 불가산으로 d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26번. 자, appeal to customers' taste. 자, 이게 동사일까, 명사일까? 여기 R이 있으니까 동사가 또 있진 않겠죠? 그러면 명사란 얘기예요. 자, 앞에가 사람이나 회사 있고 뒤에 명사 있다? 그러면 무슨 격? 소유격. D가 답이에요. 이 사람들의 취향. 어디 있어서? Home furnishing 있어서 are simple. 근데 yet sophisticated 하대요. D가 답이에요. 이런 거는 등이 접속사. 자, 27번. 자, 이 문도가 내용을 잡아주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네요. 티켓이 went on sale yesterday. 어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응? 단지 어제. 근데 다 팔렸다는 얘기네. 매진. 이미가 답이네. 이미. 그쵸? 이미 다 팔렸다. 이미 매진됐다. 아직이 그러면 not가 들어갔던가. 자, 관용구는 이런 거 있어요. have, yet, to 정사. 이게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의 뜻이 됩니다. 28번. 이게 좀 어렵죠? 그럼 이거는 이제 사용도가 뭐가 높으냐의 어떤 생활용어로서의 토익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접하는 게 많이 나오고 안 접하는 게좀덜 나와요. purchase로 했던 분이 많고요. 일단 이런 건 가산이기 때문에 수표기가 없어서 이제 버려주고 purchases가 사무용품을 나타내요. office supply purchases. office supply purchases들이 사무용품들이 폐기에 의해서 must be approved가 되어줘야 된다죠.
그래서 B가 답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무용품의 구매 추상 명사는 이 사람이 어프로브 할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요, 잘. 어? 그래서 여러분, Office Supply Purchases를 찾아보면 이게 많이 나오지. 이거를 추상으로서 이렇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29번. 자, 이 문제는, 동사를 이제 묻는 것 같은데요. 아니네. 그치? 절대적으로 동사의 수가 3대 1이니까 막 동사에서 찾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동사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어? 정답을 버리는 속도나 오답을 찾는 속도나 똑같죠. 뭐, 이게 다 버려지니까. 그치?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자, D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면 디스플레이잉이 있었겠죠. 그러면 또 타동선지 뒤에 목적어 없다. PP 정도.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Differ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여러분. Differ in, 무엇에 달리하다. Differ in opinions, 의견을 달리하다. 이렇게 from이 붙어서 자동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부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Market이 없네, market. 응? Market이면 뭐 시장이 나오든가. 그래서 markedly, 현저하게,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뭐, 제 특강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천사호랭이, 네. 아주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고, 제 강의를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결과, 좀 기대합니다. 정말. 네. 저도 답글 많이 달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자,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시고, 어휘 정리 한번 쭉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오답노트 만드신 분들은 반드시 또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험 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조금, 빨리, 해드린 점 양해 바라겠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I wish you good luck. Okay, have a good night. Bye bye.